자, 내가 이렇게 꾸부정정하게 먹어야 돼. 이게 지금 캠이 너무 낮아가지고. 자, 사사TV 유신쇼는 트위치TV에서 8000K, 유튜브에 4500K, 팝콘TV 고화질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해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알아서. 자, 오늘은 송년특집 유신쇼. KS님, 먹쇼 먹방의 요정 KS님이 두 번째로 신청하신 먹쇼. 사실은 첫 번째 신청을 해주셨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즐겨 먹는 남도랑이라는 그 식당의 묵은지 닭도리탕으로 올해 먹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요거를 닭살을 쫄깃쫄깃한 게 닭살이 묵은지 닭도리탕의 이 맛은 밥에다가 지금 막 닭이 싸, 뭐 떡도 들어가고 막 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역시 묵은지죠. 근데 닭으로 산이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묵은지를 찾을 수가 없어. 묵은지를 이건 파고 묵은지를 한번 싸서 밑에 쪽에 지금 깔렸어. 안 돼, 안 돼. 묵은지 깔렸으면 안 돼. 언빌리벨레블. 밥한술 뜨고 묵은지를 쑤어 올려서 입에서 녹아. 입에서 녹고 있어요. 묵은지를 올리고. 이 맛이지. 나한테 고기는 중요하지 않아. 이 닭을 품은 이 묵은지가 입에서 묵은지가 녹아요. 그리고 풋고추를 중짜 같은 소짜 국물에 찍어가지고 감자 맛있다.
아유. 닭똥집. 아, 입에 묻었다고 더럽다고? 원래 혼자 먹을 때 맛있으면 막 입에 묻히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시청자가 있지만 혼자 먹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 번에 닦으면 되지 뭐. 이 집의 특징은 항상 닭똥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종이도 안 나는 나라에서 한 번 먹고 한 번 닦고 한 번 먹고 감자. 아, 이게 국물에 찍어 먹으면 이게 소스 역할을 해. 팍팍팍팍하지도 않고 아, 고기가 오늘따라 아주 쫀득쫀득하구만. 목이 좀 다 막힐 때는 콩나물국을. 콩나물국을. 조롱이 떡. 떡까지 있어요. 떡볶이까지 먹는 맛. 그 먹음 소리 내는 게 싫으면 꺼져. 꺼져. 꺼지면 되지 왜 그러는 거야? 꺼져. 난 계속 먹을 거야. 계속 맛있게 먹을 거야. 너무 큰데 이거. 너무 큰데. 아, 입이 작아서.
입에서 김치가 녹아. 응? 묵은지 아이스크림. 응? 이 순간을 위해서 점심 저녁도 안 먹은 먹방계의 프로. 오 마이 갓. 내비두세요.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래. 어떻게 했어? 가정교육 못 받은. 먹쇼는 별거 없습니다. 공복 때 맛있게 먹으면 돼요. 맛있게 맛있는 음식을 음식 시켜놓고 까비야 깝소 유튜브 구독하기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이 먹쇼 먹방은 음식이 가장 따뜻하고 맛있을 때 맛있게 공복에 맛있게 먹는 것이 먹방의 취지에 맞다. 이게 저의 철학이고 변함없는. 음식 가득 채워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꼬박 꾸벅꾸벅 먹는 거. 제 스타일이 아니야. 오 마이 갓. 냠냠냠냠. 아. 아우. 야! 역시 콜라는 어제 먹던 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3일 동안 먹었어. 아이고 콜라가 아주
아직 김이 다 안 빠졌어. 고맙게도. 3일 동안 먹어야지 콜라는. 예. 자. 좌좌좌 좌좌좌 누군지를 얼마나 닮았으면 묵은지를 얼마나 삶았으면 입에서 녹아. 입맛 없을 땐 묵은지 아이스크림. 속에서 주둥이에서 녹아내려요. 어! 입에서 그냥 아, 쭉쭉 당기네 아주. 아, 콩나물 국물. 국물이 콩나물 국맛. 아우. 이 콩나물국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말 그대로 그냥 맑게 콩나물만 넣어가지고 고추나 파나 이런 걸 아예 안 넣었어요. 그래서 콩나물의 맛이 콩나물만의 그 독특한 시원한 맛이 느껴지는. 자, 갑자기 찰구가 전화를 했다가 갑자기 끊어요. 잘못 전화했나요? 여자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야지. 난 그런 스타일이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진 않아요. 내가 좋아야지. 그게 나의 my life. 젓가락을 주웠어. 묵은지 닭도리탕의 핵심은 묵은지죠. 묵은지가 아주 군내가 안 나고. 그 결과 현재까지 연애 경험 전문. 아유. 나는 그렇게 나를 순수하게 봐주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요. 응? 놀고 놀고 이렇게 응? 청순하게 사랑도 한번 안 해보고 정말 순수하게 살아온.
자, 밥 먹는데 자꾸 채팅창에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싸대기 날아갑니다. 아, 배불러. 묵은지를 너무 많이 날렸더니. 아. 유신이 사랑을 안 해봤다는 거는 안티의 주장이고, 안티의 주장을 내가 답변을 왜 합니까? 응? 바보냐? 난 내 말은 내가 그렇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뭐냐는 얘기지. 아우. 저건 또 뭐야? 게임 홍보 카톡을 보냈어 누가? 아, 부배도 맨날 된장국을 먹는데 묻을 일이 없죠. 된장 쌈도 아니고. 응? 맨날 그 된장국만 먹는데 된장국이 된장이 묻을 리는 없잖아요. 응? 그것도 이제 고춧가루가 엄청 들어간 무슨 고추장이 들어간 된장국도 아니고 맨날 뭐 된장국 먹는데 거기에 무슨 응? 입에 묻히고 먹든 달고 먹든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뭐 대중적인 뭐 어? 식당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내 방송에서 먹는 건데 뭐 어때?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거지. 응? 각자의 스타일. 너무 공복에 먹었더니 식사를. 속도 좁던 뭐가 좀 상관없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 알아서 사는 겁니다. 아, 근데 저희 그 제일 꼬맹이 조카애가 내 거를 검색해서 보더라고요. 유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조카야 공부하렴. 그러니까 맨날 그 전에는 그 저 누구였죠? 캐리 언니만 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캐리 언니예요. 캐리 언니랑 막 그거만 보고 막 EBS 그런 영상 보더니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갔더니 내 거를 검색해서 보더라고요. 삼촌 뭐 먹어? 맛있었어? 하면서 씩 웃는데 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제 내년에 올라가는데 상당히 씩 웃으면서 삼촌 이거 뭐야? 뭐 먹어? 먹쇼를 보더라고요. 역시 이제 초딩까지 공약하는 사실 그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유입이 없어서 그렇지 역시 유신의 먹쇼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생 조카한테 아주 이렇게 쌓여있던 거를 지금 오마이갓 다는 못 먹을 것 같아.
양이 너무 많아. 얘 지금 소짜를 시켰는데 이 사장님이 지금 날 죽이려고. 음모예요. 모든 게 제가 먹쇼를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사장님한테 괜히 패를 끼치는 게 아닌가. 먹쇼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 뭐 성대모사를 했는데 안 비슷하네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음모예요. 양을 많이 준 것도 음모예요. 남도랑 사장님의 음모예요. 자, 이제 라스트 김치. 아, 이거 너무 과하다, 이건. 남겨놓은 건 나중에 돼서 먹으면 되니. 김치가 너무 커. 그럼 다음에. 자, 오늘의 라스트 밥 묵은. 아, 근데 지금 홍어도 먹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시기. 앞에 두 개 안 매워가지고, 코가. 콩나물만 넣고 팍팍 끓이면서 소금 간만 얇게 한 것 같아요. 국물이 물 마시는 느낌이에요. 콩나물의 향이 나면서 그 콩나물 특유의 맛이 나면서 간을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소금 간만 해가지고 콩나물 맛이 느껴지면서 마치 그 물 먹는 느낌도 나고 아주 좋았습니다. 유신님하고 개그우먼 이수지 공통점 발음과 발성이 잘 되는 성대묘사의 이수지가 그 누구야? 그 맨날 그 저기 그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또 서비스로 주신 홍어무침, 이거 아주 삭힌 게 아니라 안 삭힌 홍어예요. 그냥 홍어를 무친 거예요. 쫀득쫀득해 보이죠? 이 귀한 홍어를. 시큼하면서도 상큼하면서도 홍어 상큼해요. 깨물어주고 싶어. 홍어무침입니다. 요건 팍 삭힌 게 아니고 삭힌 홍어가 아니라니까 이 바보야. 지문 없어 없어.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잘 먹었어. 좋아. 아주 좋아. 아우, 콜라 이제 얼마 안 남아. 역시 콜라는 업소용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 역시 업소용이. 이 제품은 피자, 치킨 등 배달업소 전용 제품으로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503호입니다. 여기는 배달 안 되나요? 저도 이제 업소용 콜라를 먹고 싶은데 여기는 안 팝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인권 침해입니까? 저도 이 안에서 업소용 콜라를 먹고 싶습니다. 저도 먹고 들어간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업소용인 줄 아시지요? 같이 가서. 아유 죽겠다. 자, 오늘 먹쇼 먹방의 요정, 먹쇼의 요정 KS님이 신청해 주신 먹쇼 남도랑의 묵은지 닭도리탕과 홍어무침을 먹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2017년 마지막 먹쇼, 내년에도 먹쇼 먹방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주 좋아. 아유 좋아. 근데 양념반 치킨님 어제 적발됐어요. 어제 역적 코미동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어제 뭐 직장 간다고 일찍 주무신다고 했는데 다른 게임 하셨다면서요? 온난 인간 무지도 따지지 않고 제명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 아니 세상에 직장 간다고 저기 뭐야 일찍 가더니 딴 게임 하고 있어? 잔인한 크크크크 안 했어요? 적발됐어! 너희 새 거짓말이야! 자 어디서 거짓말이야? 코미동의 말장 밀정이었습니다. 아이고